네, 숭실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숭실대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SSU 미래인재전형 2단계 전형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면접 개요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면접 형태는 서류 기반 개별 면접, 블라인드 면접에 해당하니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이 다 블라인드 처리되어야 됩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2명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면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좀더 자세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자, 일정 챙기셔야죠. 자, 10월 29일 화요일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면접고사가 11월 2일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10월 29일에 1차 발표, 11월 2일이라고 했었을 때는 불과 면접 준비 기간이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3일 정도 준비하고 바로 면접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표 후 2차 면접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 이 점에 여러분이 유의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 적합성, 인성, 잠재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공 적합성, 인성, 잠재력 부분 거랑 여러분들이 예전에 서류에 있어서 잠재 역량 부분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는 학업 역량, 활동 역량, 잠재 역량인데 서류 부분 것의 일부 내용도 면접에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면접에서만 특히 인성 부분 거에 있어서 잠재력과 더불어서 15점이라는 배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전공적합성 15점. 그래서 전체 30점으로 실질적으로 0에서 30점까지 다 부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공적합성에서 물어보는 거,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도, 기초학업 능력, 수학 능력, 목표 의식과 학업 의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5점이고요. 인성에서 진실성, 기본 소양, 면접 태도, 이와 같은 부분 것이 인성에 해당하고, 잠재력에서는 인재상, 전형 취지 및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성과 잠재력이 포함돼서 총 1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숭실대에서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 것은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 절반이라는 거랑, 그리고 인성과 잠재력이 또 절반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면접 대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면접 절차, 평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한 명을 별개로 평가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피면접자라고 하면은 면접관 두 분이서 소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A 면접관과 B 면접관 부분 것의 면접 자료 기준으로 해서 독립평가한 것을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최종 사정을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문항이 출제되어지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에 맞는 부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이 가장 활발해 보이는데 이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네, 이러이러한 활동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죠? 단답식 답변은 금지입니다. 네, 그 활동은 제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좀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자신의 그와 같은 전공 수업에, 숭실대에서 공부하는 자기 전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것과 연결해서 완결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성적보다 무슨 무슨 교과 성적이 좋은데 혹은 나쁜데 이유가 있나요? 교과 관련되는 질문이죠. 우리 학생은 고 2학년 1학기 성적에 있어서 수학 교과목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네, 수학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문이과로 구별되면서 이과로 진학을 했는데 상당수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로 지원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수학에 접근하는데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이후 저는 열심히 여름방학 때 노력해서 2학년 2학기 때는 성적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완결형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현재 이슈가 있는지,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현재 관련되는 전공, 특히 여러분들 ICT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각 자기 전공에 해당하는 시사 이슈를 갖다가 확인해 놓고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학부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최근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블록체인은 다름 아닌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있어서의 핵심적 기술로 이 부분 것과 관련해서 특히 저는 컴퓨터 보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슈를 얘기해주고 관심 있는 분야, 즉 지원 전공 분야 소프트웨어, 그리고 현재 이슈 바로 네, 블록체인, 관심 있는 분야 컴퓨터 정보 보안 분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또는 뭔것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래서 미래의 분야 부분 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고 활용 사례 예시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학업 계획이 뭐라고 있는데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이거는 사실 지원 동기에서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활동, 본인이 이 학과와 잘 맞다고 생각하는 강점과 그 이유, 전공 적합성이죠.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숭실대의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로 확정,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활동 부분 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해당했던 노력까지 완결된 식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질문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냈던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숭실대 미래인재 전형을 준비하려면은 1대1 방식의 모의 면접으로 반드시 해주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피드백, 첨삭을 받고 필요한 부분 것에 영상 촬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모습도 잘 가다듬고 실전적인 대비를 해서 면접장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숭실대 SSU 미래인재전형 면접에 대해서 스팟 논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